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장을 뽑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나 미스터 불분명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정 선거를 어지럽히는 나쁜 유혹이 있습니다. 기부 행위의 위반 사항을 알아봅니다. 최법 천씨는 이 동네에서 사람 좋기로 유명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 아이고, 얼굴 좋아 보십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현직 조합장이자 기호 1번 후보인 이영범 씨의 집. 열심히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평화로움이 감도는데요. 당신의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여보,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니. 이 저 양반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 어차피 말할 거 그냥 해. 뭐? 최복천씨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 그 상가주택 가지고 있는. 아, 그 형님? 아이고, 사람 좋기로 아주 유명하지. 근데 돈에 대해서는 아주 짜요. 짠돌이야, 짠돌이. 네, 바로 그 짠돌이 최법천 씨가 얼마 전에 그 동네 노인정에다가 노래방 기계를 선물했다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정 어르신들이 그냥 최법천 씨 칭찬에 입이 마른데요, 글쎄. 아유, 어르신들은 아주 좋은 일을 했네. 그래서 말인데, 여보. 그 우리가 이번에 그 전국 조합장 선거에 나가잖아.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 최법천 씨 마음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잡아? 응. 어떻게? 노인정에 그 조합원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 최법천 씨 마음을 땡겨와야 그 어르신들 표를 다 끌어모을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 그 형님한테 오래전부터 나하고 형하고 지내던 사이야. 아유 진짜. 형 아우러는 어린 택두수. 아유, 듣자 하니까 그 김동범 씨랑은 상가 연합회 회장 부회장 사이고 오대진 씨랑은 봉사했던 같이 다닌대요 뭐. 그거 몰랐네. 응? 어? 그걸 몰랐어. 당신도 그러니까 주변 좀 둘러봐요 좀. 말쓰라.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진 이영범 씨. 선거가 만만치 않을 듯해 보이죠? 조합장 자리에 있어서 자기 조합장도 따놓은 탕상인 줄 알았더니 쉬운 게 없네. 이럴 때 평판 좋은 형님이 내 얘기를 좀 해주면 더없이 좋은 건데 말이야. 집사람 말이 맞아. 법천 형님 같은 분이 없어.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보세요? 아유, 형님이세요? 아니, 벨도 안 울릴 것 같은데 벌써 받으셨어요? 예예. 예? 어, 농협이라고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가는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요? 마침 일이 있어서 농협에 왔다는 최법천 씨의 전화에 모든 것을 잃은 듯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잘 계셨죠? 네, 그럼.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지? 아유, 말씀도 마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 한잔 하고 가셔야죠. 네. 잠깐요. 아유, 집안 다 편안하시죠? 아, 그럼. 선거가 언제지? 3월 13일입니다. 아유, 말씀 마세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보가 김동범이랑 오대진이라고? 예, 저 그 사람들 잘 아세요? 어, 그럼 잘 알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그 보는 사람들이지. 그 특히나 그 오대진 씨랑은 그 교회 연합에서 봉사활동도 같이 다니고 있고.
아내 말대로 상대 후보들과의 친분이 깊은가 봅니다. 초조해진 이영범 씨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데요. 형님, 제가 요즘 일개형 일기. 10년 동안 조합장하면서 내가 하루를 봐서 한점 부끄럼 없이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도 저를 그렇게 보질 않아요. 아이고, 형님, 형님. 이번에 둘은 딱딱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 그럼. 그 이조합장 보장은 난 알지. 근데 그런 말 나한테만 해. 다른 사람은 말 나와. 근데 농협은 웬일이세요? 선주들이 온다고 해서 미리 용돈이나 찾아먹을까 하고 그 신권론을 받고 싶었는데 그 이미 다 나갔다네. 아유, 그런 일이면 저한테 좀 진작 얘기하면 제가 지금 확보를 엄청 해놓잖아요. 다음번에 부탁할게. 아이고, 나 가봐야 돼. 아니, 진짜. 최법탄 씨에게 잘 보일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에 봉투 하나를 건네는 이영범 씨. 애들한테 용돈 주세요. 이게 뭐야? 신권이요. 이 사람 이거 선거 준비한다는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야? 아유, 저 찍어달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카도 그냥 용돈 쓰라고. 아유, 형님이 안 받으시면 제 손이 부끄럽잖아. 아유, 조금 벗어나지. 조카들한테 농협 작은 아버지가 좋다고 좀 전해주세요. 현직 조합장이라면 더욱 기부 행위를 조심해야죠.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에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이 남자. 바로 기호 3번 오대진 씨입니다.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이고, 오대진 씨. 어이,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아, 나는 이 교회 다니잖아. 아, 그래요? 아이, 몰랐네. 네. 나 여기 다닌 지 10년이 넘었어. 아, 장로야. 아, 그래요? 근데 자네는 뭐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 아, 믿음에 뭐 장소 따로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교회에 헌금도 투둑하게 했습니다. 헌금? 뭐 안 그래도 되는데 뭐 그래도 되나? 아이, 선거랑 헌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매주 내던 건데 이렇게 교회 이름만 바뀐 거죠. 평소 다니지 않던 다른 교회의 헌금 위반입니다. 직무상이나 의례적 행위로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친족의 경조사에 축의금 등을 제공하거나 친족 외 사람의 경조사에 5만 원 이내의 축의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평소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이 허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평소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선거 기간 중에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취지로 기부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를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대진 씨도 최법철 씨에게 잘 보이고 싶나 봅니다. 형님, 여기 커피 왔습니다. 아, 그래. 얼마 전에 내가 이 조합장이나 차를 마셨는데 오늘은 잔여하고 있네. 아, 이영범 씨요? 그래. 벌써 접촉을 했구만. 속셈이야, 뻔하지. 그래서 준비는 잘하고 계시답니까? 뭐 그렇지.
제가 상대 후보라 비방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조합의 돈 사용처에 불분명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도 한편에 가니 조합원으로서 이런 얘기 듣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데 자네 이거 확인된 사실 맞나? 아니 형님 불편하라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아니, 그리고 뭐 이영범 씨도 굉장히 억울해하긴 하는데 아이, 돈에 관해서는 워낙 의혹이 많아서요. 제가 그런 거 바로 잡아보려고 선거 출마한 거 아닙니까? 아이, 그래서 제가 조합장에 당선되면 제 급여 모아서 연말에 조합원들 다 나눠줄 겁니다. 아 참 사람도 그 그런 얘기 굳이 나한테 할 필요 없대도. 아니 저는 그냥 돈에 관해서는 초연하다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아 알겠다니까. 금전이 오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공약은 위반입니다. 당장의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기부행위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이 약속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약속을 한 것만으로도 기부행위 위반죄는 성립됩니다. 매서운 겨울 날씨 속 기호 1번 이영범 씨와 기호 2번 김동범 씨가 아파트 단지 앞에서 거리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기원입니다. 기원이 먼저 죠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 여기서 선거운동이야? 뭐 나도 좋아서 여기 있는 건 아니니까 서로 못 본 척 합시다 좀.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거 없지? 나 미스터 누굴 기다리거나 말거나. 이거 이게. 아하 두 사람 모두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 보군요. 그게 누군가 했더니 아! 형이! 형이야! 최박찬 씨입니다. 참 이 사람들 수고들 하시네. 아유 이제 저번에 사무실 오셨다 그냥 가셔가지고 제가 그냥 가슴이 짠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나저나 동범이 사내한테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형님. 이쪽으로 가시죠. 그래. 뜻밖의 제안에 동범 씨는 둘만의 공간으로 냉큼 도망가는데요. 지난번 실수를 만회하지 못한 영범 씨는 아쉬울 뿐입니다. 이런 얘기 좀 그런데 혹시 그 전에 친척이 그 관광버스 한다고 하지 않았나? 한 달이 건너면 하기는 하지요. 왜요? 아, 그 노인 회관분들 모시고 가까운 데 그 야외 가리고 하는데 좀 그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나 하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혹시 근데 그 선거에 영향이 가는 건 아니지? 에이, 제 일도 아니고 제 친척 일인데요. 근데 혹시 노인회관에 사람 많아요? 많지. 그 여기하고 또 다른데 그 노인회관이랑 그 연합으로 가거든. 근데 그 늙으면 그 걷는 것도 일이야. 아, 그럼 이럴까요? 노인분들 다리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농협 조합장 선거할 때도 버스로 모시다 드릴까요? 정말? 근데 그래도 돼? 아 그럼요. 이건 제가 뭔가 이득을 제공한다기보다 말하자면 선거 활성화 아닙니까? 선거 활성화. 선거 참여도를 높이는 거지 절 뽑아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 아 그러지 우리가 좋지 뭐. 아 그럼 제가 이번에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 호의를 가정한 기부 행위. 하지만 이건 역시 위반 사항입니다.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기부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교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버스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결과가 되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선거 활성화라는 공익적인 명목으로 이익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최법천 씨를 빼앗긴 이영범 씨는 좀처럼 화가 삭혀지지 않나 봅니다. 여보, 선수 어디가? 아유, 선수를 뺏겠다니까. 여보, 여보, 무슨 의미인 줄 알아? 속상한 마음에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영범 씨. 사실 선거에 중요한 건 사람을 확보하는 것보다 내실 있는 공약과 활동이 있는데 말이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둘이 가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아유, 둘이 할 얘기가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럼. 난 낙동강 오리알 됐다니까. 기호 2번이 법천 씨한테 뭘 줄지 뭘 약속을 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에이, 설마 직접 돈을 줬겠어? 아니, 돈을 주더라도 그 현장에 있을 거고, 아니 설사 돈을 안 주더라도, 아니 거기가 그냥 그 노인회관 앞으로 둘이서 그냥 쭉 가는 거 그냥 봤어요? 아니 거기가 표밭이나 다름없는데 둘만 보냈다고요? 아 그럼 어떡해, 둘이 할 얘기가 있다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거. 내가 왜 법천 씨를 잡아야 한다고 했겠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신자 씨. 그녀가 생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그래, 내조가 별거야. 남편 허물 덮어주는 것도 내조지 뭐. 무거운 김치통까지 들고 내조하러 간 곳은 바로 최법천 씨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희 엄마. 아, 네, 안녕하셨어요, 민지 엄마. 잘 지내셨죠, 민지 엄마? 그런데 어쩐 일로? 저희가 얼마 전에 김장을 해서요. 맛좀 보시라고 한쪽 가져와 봤어요. 아, 네. 들어가세요. 그럼 그럴까요? 아, 네. 오랜만인데? 네. 어머, 집이 너무 깨끗하네. 집주인 성격 보이네요. 아니에요. 뭐 좀 마실 거라도. 아니에요. 시원한 냉수 한 잔이면 돼요. 네. 앉으세요. 네. 네. 이거 김장김치예요. 올해는 그냥 배추가 비싸서 많이도 못했어요. 그래요? 저희는 절임 배추 사서 했어요. 절임 배추 비쌀 텐데 농협 배추 쓰시지. 아니 이번에 농협에서 공동구매했는데 모르셨어요? 예. 우리 집 양반이 질 좋은 배추 농가랑 농협 계약한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셨구나. 네. 그분께서 농협 조합장 하신다는 말은 들었어요. 이번에 또 출마하신다고? 네. 농협 조합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 없이 그냥 신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냥 하라고 해서요. 네. 그 법천 씨도 얘기하죠? 얼마 전에 우리 남편이랑 만난 것 같은데. 그냥 만났다고만 들었어요. 네, 요즘 남편 하는 일이 워낙 바빠서.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냥 좋은 일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남편 좀 잘 부탁해요.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도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방 후보들 때문에 우리 남편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잘 몰라서. 네, 네. 기회가 되면요. 그렇다고 내가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나 사람들 만나서 커피라도 살 일이 생기면 쓰시라고. 아니에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다 알면서 이리 진짜 그러지 말아요. 놓으세요. 아무한테나 타주는 거 아니에요.
귀찮으시니까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남편이 요즘 선거 후보들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앞으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유, 많이도 안 났어요. 응? 20만 원. 아니 요즘 어디 가서 밥만 먹어도 20만 원이잖아요. 아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선거의 문의 안에 저도 이게 아니란 걸 알겠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후보자의 가족 역시 금품 제공은 위반입니다.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형제, 누구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금전 등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여 금품을 건네주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또한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대로 창피를 당한 여신자 씨. 불법인지 알고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쓰립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게. 이거.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래? 이 양반은 꼭 말을 해도 다 당신이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조합장 10년이야 10년. 어? 아 그 10년 된 조합장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되겠어? 쥐뿔도 없는 양반이 자존심은. 돈 있어가 나가자 집구석에서 조합장 안 사람으로서 좀 체면을 지켜 체면을.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따라오겠니? 이거. 그래도 남편을 위해 한 일인데 내심 서운한 신자 씨. 절대 선거에 돈봉투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내가 다시 돈 복들 쓰면 아주 사람이 아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거절할 게 망정이지. 아휴, 앞으로 조심을 해야 돼. 하지만 이영범 씨를 또다시 유혹에 빠뜨릴 남자가 찾아옵니다. 네, 들어오세요. 바로 학창시절 동창인 장철민 씨인데요. 야, 영범아! 야, 누구야? 그래, 철민아. 야. 잘 있었냐? 그럼. 네 그 나이 보고 싶더라고, 듣고 싶더라고. 아이, 고마워. 많이 늙었구나, 너도. 앉아. 철민아, 어쩐 일이냐? 무슨 일이긴. 우리 조합장님 얼굴 한번 뵈러 왔지. 에이구, 오늘따라서 무슨 조합장님식이라 붙이고 이런. 선거 나간다더니 어떻게 동창회 코빼기 한번 안 비치냐 너는? 야, 선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선거 안에서 정 위탁 선거를 담당하면서 아주 까다로워졌어. 공정 선거. 그리고 여권이 뭐야? 다음 주 정기 모임 있는 거 알지? 못 가. 단호박이 이런 단호박이 없네. 왜? 야, 선거 첫날인데 얘 엄청나게 바쁘지 이런. 불출소 가면 벌금 있는 거 알지? 벌금? 자조금. 야. 그런 거는 선배들이랑 내는 거지. 너도 좋네. 농협 조합장님은 너 이 지역 유지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도 좀 내고 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냐? 이거 이 후보가 낸 술이라 하면서 또 한마디 해주지. 그래? 선거 전날 아니냐. 불법 감시단이다 뭐다 이렇게 단속하면 원래 우리 모임에는 불출소 가면 벌금을 내는 룰이 있다 얘기할 거야. 그렇단 말이지. 그럼 얼마나 내냐? 많이 내, 응? 많이 내라고. 아이씨, 저런 이영범 씨가 스스럼 없이 지갑을 꺼내듭니다.
한 20만 원 되겠다. 야. 선배들한테 꼭 얘기해야 돼. 때마다 요구받는 공창의 찬조금. 하지만 이 역시 위반 사항입니다. 편집 조합장일 경우 재임 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창회 회원으로서 그 단체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단순 회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찬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본품 등은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례적 행위로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감시가 더욱 엄격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의 고귀한 정신이 돈봉투와 기부 행위로 얼룩져서는 안 되겠죠.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기부 행위 일체 없이 공약으로 승부하는 선거를 기대합니다.